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바? 어? 제게는 미축구공과 직원이 먹다 남은 사료가 있습니다. 이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맞춰볼게요. 0.5L. 3 ounce. 과연 무게에 가장 예민하신 분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극한의 반복 훈련으로 다져진 바디빌더 분들이 아닐까요? 저희는 바디빌더 분들께서 과연 사람을 직접 들어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이 실험을 위해 세 분의 바디빌더 분을 섭외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슈퍼메이크 짐의 트레이너 전권호라고 합니다. 네, 운동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운동은 한 12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머슬매니아 클래식 피지크와 피지크 프로를 하고 있는 김태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진짜요? 네, 제가 유태양이거든요. 저 김태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는데. 안녕하세요. 나디움입니다. 머슬매니아 월드프로고요. 현재 머슬매니아에 있는 전 종목 다 프로를 석권한 유일한 건 아니고 좀 손꼽히는 선수입니다.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부위가 어딜까요? 저 가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자신 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신 있는 부위요? 가슴 아닐까요? 혹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몸을 안 만들었는데요. 진짜요?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고. 자, 혹시 가장 자신 있는 부위 같은 거 있으세요? 어깨랑 등이요.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금 시즌이라 몸이 안 좋은데. 시즌이 아니라서? 와, 진짜 등 골배 봐봐. 줌해봐. 이 실험을 도와주실 피 실험자 여성 세 분을 모셔봤습니다. 저는 지금 헬스 PT를 받고 있고요. 춤추는 다원입니다. 춤추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에라인피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피트니스 선수로도 활약하고 있는 조에라입니다. 다리찢기 먼저 가볍게. 가능하죠, 다리찢기. 가능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 트레이너 겸 현재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이다운이라고 합니다. 각각 다른 체중을 가진 여성분들로 섭외를 진행하였습니다. 과연 수많은 반복 훈련을 해온 바디빌더 분들이 이들의 무게를 맞출 수 있을까요? 본인이 원하는 방식, 그냥 직접 들어 올리셔도 되고 벤치프레스나 데드리프트와 비슷한 그들이 평소에 훈련하는 자세로 여성분들의 무게를 측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47kg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어때요? 기분이? 기분 좋습니다. 자, 다음은 데드리프트 자세로 들어보았습니다. 자, 팔이! 좋습니다. 자, 어때요? 선생님, 어때요? 아까보다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럼 스쿼트 자세는 어떨까요? 선생님, 편하게, 오케이. 자, 옆으로 사죠. 오케이, 좋아요.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면 돼요. 좋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의 몸무게는 몇 킬로일 것 같습니까? 52킬로일 것 같습니다. 52킬로 확실합니까? 네, 52킬로. 업앤다운 뭡니까? 몇 킬로 정도 차이가 나죠? 네, 이 정도. 이? 두 선생님들은 서로 알고 계세요? 오늘 처음 왔습니다.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하나, 둘, 셋. 선생님. 네. 굉장히 가볍게 드셨는데 힘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 가벼우신 거예요? 저 힘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바디빌더 분에게 가장 친숙한 벤치프레스 자세로 들어보았습니다. 예상 무게는 몇이죠?
45로 가겠습니다. 45요? 예. 결과는 어떨까요? 하나, 둘, 셋! 뭐예요? 많아요. 오! 진짜요? 45kg예요? 네, 제가 지금 45점 왔다 갔다를 하고 있어요. 두 분 모르, 두 분 진짜, 진짜죠? 오늘 처음 뵀어요. 어, 이것도 도대체. 마지막, 나대웅 선수님의 측정입니다. 자, 선생님, 자, 여기서 측정하셔야 돼요. 아니, 말씀하셔야 돼요. 선생님, 뭐, 좀, 무게가 어떤 것 같아요? 오, 한 78kg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무게가 양쪽 비율이 아니니까는. 그래서 양쪽에서 매달려 보았습니다. 오케이, 자, 어떠십니까? 이번엔 한 60kg 정도? 아, 이제는 좀 60kg 같다! 이번에도 벤치프레스 자세로 들어보았습니다. 자, 카메라 오고. 카메라 쪽으로, 잠시만요. 아, 선생님! 오, 좋아요! 아, 제일 가볍게 하고 계신데 지금 자, 몇 킬로 같으세요? 지금 한 35? 35킬로? 네. 어, 35킬로. 아마 두 번 더 해주세요. 아, 그럼 두 번째 측정은 이게 훨씬 더 첫 번째 측정보다 가볍다는 얘기죠? 네네. 어, 알겠습니다. 어부반은 어떻게 보면 로우바 스쿼트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부반 상태에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하시고, 네, 스쿼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 볼게요. 아, 좋아요. 자, 선생님. 어때요, 지금? 한 56? 아, 56 같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정상 체중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대웅 선생님의 예상 무게는 몇 킬로입니까? 53. 그 전권은 사실상 무게감이라보다 자세가 불편했는데, 스쿼트로 그냥 딱 평상시 드는 무게를 쳤을 때, 제가 원래 기본 스타트할 때 60으로 시작하는데, 그거보다 많이 가벼운 느낌이 났어가지고. 오차 범위가 몇 킬로 정도 났을까요? 3킬로요. 아~ 자, 보셨나요? 저는 이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한 분은 정확하게 무게를 맞추셨고, 나머지 두 분은 오차 범위 2, 3킬로로 근접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감각은 반복 훈련과 경험으로 충분히 발달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쉬워 보이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여자친구분을 들어보세요. 아, 여자친구 다 계시잖아요. 마당 보고서는 운동과 관련된 실험 제보를 기다립니다. 아래 이메일과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랑의 실물은 어떤가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오늘 딱 쟀을 때 그 몸무게를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운동하신 분들은 다르시구나. 그거를 새삼 알게 됐죠.